국내 최대의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즈라라가 법인 설립 11년여 만에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시연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키즈라라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128제곱미터 규모로 약 30개의 직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체험관,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 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 체험관에는 총 30여 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소방관을 비롯해 1인 유튜브 방송실, 경찰서, 치과 의사, 은행원, 여행 플래너, 승무원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문팔갑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키즈라라가 광주 전남권 어린이들의 교육문화 쉼터뿐 아니라 호남 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국내 최고의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로 성장시켜 화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한한 감성성을 지닌 우리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꿈을 더 크게 키워주는 기둥점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순을 비롯해 강주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문화 쉼터가 됨과 동시에 호남 관광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를 비롯한 키즈라라의 임직원 모두는 키즈라라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장이 되는 국내 최고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하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아나갈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날 시연회엔 구복규 군수를 비롯해 황규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낙권 광주 MBC 대표이사, 류기준 전남도 의원, 화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과 주기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우리 키즈나라에 와서 정말 끼를 발산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화순군에서도 앞으로 키즈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키즈라라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주식회사 강원랜드 등이 총 650억여 원을 출자해 폐광지역 대체산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